8월 셋째 주 주간 문화 예보. 오늘도 일상에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여행,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문화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영동의 뮤지컬 39, 강원도 강릉의 다이얼로그 북앤아트를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천재음악가 난계 박연을 재조명한 뮤지컬 39이 충청북도 영동에서 열립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예악을 바로잡아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운 난계 박연 선생. 그가 세종대왕에게 올린 39개의 상서 속 이야기와 박연을 사랑한 애단이와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표현한 뮤지컬 39. 전통음악과 퓨전 국악, 최신 유행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빚어낸 이번 공연은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난계 에코시어터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깊어가는 여름밤, 박연 선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예술과 책이 조우하는 과정을 담은 전시회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립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저자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다이얼로그 북앤아트 전시회. 이번 전시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해외 사파 작가와 국내 디자이너의 시선을 통해 만들어진 전지표지 원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통통 튀는 발상이 돋보이는 2030 작가들의 소설을 사파로 즐길 수 있는데요. 글과 그림이 만나 탄생한 또 다른 작품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여행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성주의 500년 왕버들 숲으로 떠나는 생명여행. 부산광역시의 문화로 부산바로 여행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더없이 푸르른 여름을 경상북도 성주에서 만나보실까요? 천연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된 성주의 성박숲. 300년에서 500년 된 왕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숲과 역사, 문화, 음악을 함께 즐기는 체험여행이 한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성밭숲의 유래, 왕버들의 생태,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숲을 피부로 느끼는 맨발걷기, 왕버들 그리기, 나무 공작 체험까지 성주의 푸른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여행. 8월에는 목공, 통기타, 원예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름숲, 그늘 아래에서 즐기는 달콤한 휴식, 쉼표 있는 삶을 즐기기에 딱이겠죠? 부산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이색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관광지 방문, 맛집 투어로 끝나는 단순한 여행은 이제 그만! 부산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를 배우고 갖가지 미션을 통해 부산을 제대로 즐기는 문화로 부산바로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중구와 서구에서 전통시장, 영화필름, 힐링숲 3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시장 물건 구매해보기, 영화 주인공 따라 인증샷 찍기와 같이 각 여행 주제에 걸맞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신개념 교육 여행입니다. 부산의 명소로 꽉꽉 알차게 짜여진 각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진다고 하니까요. 여행이 더욱 흥미로워지겠죠? 우리가 몰랐던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경기도시흥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의 고수들이 대전으로 모입니다. 오는 8월 17일에서 18일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지난 5월부터 치열한 지역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승전에 오른 진출자들, 대장정 끝에 게임의 왕좌에 앉을 이는 누굴까요? 전국 결승전은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요. 유튜브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생중계도 된다고 하니까요. e스포츠의 왕중왕이 탄생하는 순간을 꼭 지켜봐주세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가 경기도 시흥의 거북섬, 안산의 반달섬, 또 화성시 전국항에서 열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 수영, 요트, 카누 대회는 물론이고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도 열릴 예정입니다.
관객들도 단순히 경기 관람에서 끝나지 않고 파워보트, 다이빙 등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올여름 휴가 아직 다녀오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국내 여행은 어떠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